아이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맛있는 과자나 뭐 음식을 먹을 때? 재미있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 언제가 가장 행복한 순간일까요? 아이에게는. 아마도 아이는 엄마 아빠의 품에 안겨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이런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저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입니다. 이번에 읽어드릴 작품은 심상대 작가의 소설 야곱의 외출이라는 흥미로운 단편 소설입니다. 심상대 작가는 1990년 세계의 문학을 통해 등단을 했는데요. 한국 문학에서 보기 드문 신미주의적인 문체로 삶의 위기와 아름다움을 섬세하게 탐문하는 작가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교한 언어 감각과 탁월한 표현 기법, 뚜렷한 색채를 통해 발표한 첫 소설집 무코를 아는가를 세상에 내놓으면서 주목을 받은 작가입니다. 작품으로는 무코를 아는가, 명옥헌, 사람과 인생에 관한 8편의 소설, 망월, 떨림, 신미주의자, 단추 등이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야곱의 외출은 일부는 마음 아픈 사회 비판적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일부는 따뜻하고 동정 가득한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제 소설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파피루스와 함께 소설 읽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야곱의 외출. 심상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기어이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네 곁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28장 15절. 그날 밤 내가 집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울고 계셨다. 짐승 같은, 그런 순 짐승 같은. 내가 놀란 눈으로 까닭을 묻자 어머니는 손을 들어 이쪽 저쪽 눈물을 훔쳤다. 훈이가 있더라야. 글쎄, 훈이가 테레비에 나오지 않아? 네? 무슨 훈이가요? 무슨 훈인? 내가 봐주던 훈이지. 글쎄, 걔가 다른 나라로 팔려가려고 대기하고 있는 게 방금 테레비에 나왔어. 어머니의 설명에 따르면 9시 뉴스가 시작되기 전에 방영된 해외 입양하라는 기획 취재 프로그램에 훈이가 나왔다는 거였다. 정말 훈이가 틀림없어요? 나도 처음에는 설마 했는데 두 번씩이나 나오지 않겠니? 뭘 먹고 있는지 요쪽 저쪽 볼이 옴폭옴폭한 게 옛날이나 똑같더라. 아직까지 머리카락도 덜 자란 게 조금도 안 변했어. 어머니는 집게 손가락으로 자신의 양볼을 눌러 보였다. 훈이의 보조개를 설명하느라고 꼭꼭 씹는 흉내를 내면서 어머니는 거듭 다짐했다. 내가 왜 훈이를 몰라보겠니? 해외 입양 직전의 영아들이 수용되어 있는 보육원을 촬영한 화면에서 훈이가 무언가를 씹으며 서 있더라는 거였다. 한 방에 근 10명씩이나 되는데 다른 애들은 모두 훈이보다 어리더라. 훈이가 그 중에 제일 커. 카메라 앞에 얼씬거리며 뒤뚱거리는 게. 나는 어머니가 되뇌던 짐승 같은 이라는 말의 뜻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훈이는 작년 여름 내내 어머니가 돌봐주던 사내 아이였다. 그때 훈이는 돌이 갓 지난 아직 말도 못하는 어린아이였다. 내가 군에서 제대한 재작년 동지에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아버지의 별세에 맞물려 봄이 되기도 전에 누나가 출가했고 누나는 신랑을 따라 멀리 지방으로 떠났다. 집안에는 졸지에 모자만 남게 되었다. 내가 복학을 하자
집안은 더욱 썰렁해졌고 무료해진 어머니는 못내 안절부절했다. 평생 동안 집안일과 주일날의 교회 나들이밖에는 알지 못하던 분이라 어머니는 횡댕그렁 남겨진 시간을 어찌할지 몰라했다. 어머니는 환갑도 넘기지 않은 나이에 무척 쓸쓸한 늙은이가 돼가는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돌아온 어머니가 기쁜 목소리로 말했다. 됐다, 됐어. 윗옷을 벗어든 어머니의 얼굴에는 신나는 표정이 가득했다. 애를 보기로 했다. 사는 놈이라 좀 성가시긴 해도 아직 돌박이니깐 애 아빠 직장에 다니고 애 엄만 초등학교 선생님이라더라. 어머니는 그동안 안절부절 못한 것이 마치 돈을 벌지 못해서 생긴 불안감이었다는 듯이 그 일의 보수에 대해 덧붙이며 스스로 대견해 했다. 우유며 군입거리는 저희가 주고 한 달에 10만원씩 하기로 했다. 그 다음 일요일이었다. 아이의 두 손을 나누어 잡은 젊은 부부가 우리 집을 찾아왔다. 어머니가 마침 채소가게에 가신 틈이어서 내가 그들을 맞았다. 어머니로부터 이미 우리 집 내막을 들은 아이 엄마는 이내 나를 알아봤다. 긴 속눈썹을 붙이고 화장을 짙게 한 처녀아이와 같은 차림의 여자였다. 그녀는 아이의 손목을 잡고 선 남편을 가리키며 내게 말했다. 인사하세요. 우리 애기 아빠예요. 나는 저기 당황했고 떫은 불쾌감을 털어버릴 수 없었다. 나보다 연상인 것은 틀림없지만 그래도 이런 인사법은 버릇없는 처사였다. 나는 속으로 흠, 요 여자 봐라 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이쪽이 먼저인지 저쪽이 먼저인지 애매한 속의 예절에 그녀가 착각했으리라 이해하기도 했지만 멀뚱히 내 인사를 받는 남자에 대해서는 괘씸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다. 내가 그들을 안방으로 안내하자 어머니가 돌아오셨다. 아이는 손톱과 발톱을 빨갛게 칠한 밉지 않은 잘났다기보다는 수더분하고 울지 않게 생긴 볼 우물이 팬 녀석이었다. 그 녀석이 훈이었다. 훈이 엄마는 초급 교육대학을 나온 초등학교 교사였다. 그녀는 지금 학교를 쉬며 4년제 교육대학에 편입하여 공부하는 중이라고 말하면서 수학 때문에 골치가 아파요 하고 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는 그 말 끝에 아하하 하고 머리를 젖히며 웃었다. 훈이 아빠는 서른을 갓 넘긴 대졸학력의 재벌회사 사원이었다. 그는 자신의 품에서 달아나려는 아이의 발목을 잡으며 말했다. 다른 애들보다 상당히 영리해요. 그러자 엄마는 또 싱겁게 웃었다. 훈이 아빠는 자신의 말이 부끄러웠던지 덧붙여 말했다. 제가 보기엔 우리 조카들보다는 어딘가 하는 짓이 영리한 것 같아요. 훈이는 영리하기도 했고 그렇지 않기도 했다. 훈이는 돌이 지났건만 한마디의 말도 할 줄 몰랐다. 어머니는 늘 엄마야, 엄마야 하고 말 가르치기에 열중했다. 그러나 훈이는 먹는 것을 탐낼 뿐 시원스러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어느 땐 제 아빠의 말대로 영리함을 드러내 어머니를 기쁘게 하기도 했다. 어머니는 우유에 미숫가루를 타서 훈이에게 먹였다. 그래서 젖꼭지를 빨다 보면 구멍이 막히게 일쑤여서 자주 우유병을 흔들어줘야 했는데 어쩌다 어머니가 한눈을 팔 때면 훈이는 스스로 우유병을 출렁출렁 흔드는 기특한 재주를 보였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훈이의 이마에 당신의 이마를 부비며 대견해 했고 제 궁리를 칭찬해 주는 줄 알아차린 훈이는 우유병을 쳐들며 어허허 하고 웃어댔다. 어머니는 훈이의 바둥거리는 발목을 어루만지며 행복한 새댁처럼 즐거워했다. 이쁘기도 하지. 우리 훈이 어쩜 이리 영리할까? 훈이네 집은 우리 집에서 멀지 않은 교회 사택 건너편에 있었다. 어머니는 내 아침밥을 차려놓고 불이 나게 훈이를 어부러 갔다. 훈이는 주일날을 제외하고는 늘 우리 집에 왔다. 대개 아침 8시에서 저녁 7시까지
우유나 빵, 밥과 과일 등을 먹거나 어머니 곁에 나란히 누워 낮잠을 자거나 전기밥솥과 냉장고의 코드를 뽑아들고 잘난 채 하다가 매를 맞거나 발가벗고 마당을 돌아다니거나 등짝을 두들겨 맞으며 고무함지 속에서 목욕을 하면서 작년 여름이 이울 때까지 우리 집에서 자랐다. 어머니는 그냥 밤을 꼬박 뜬 눈으로 지냈다. 다음날 아침 일찍 나는 방송사로 전화를 했다. 안내에서 교양 제작국으로, 교양 제작국에서 사업으로, 그러고 담당자에게로 연결됐다. 출근 시간 전이었는데도 담당자는 자리에 있었다. 일이 뜻밖으로 수월하게 풀려나가는 것 같았다. 그림은 한 군데서 찍었고요. 저 야곱의 집이라고 지방에 있어요. 찍은 지 한 보름쯤 됐습니다. 수학이 저편의 목소리는 그 내용만큼이나 시원스러웠다. 나는 그곳의 전화번호와 위치를 물었다. 네, 그보다는 그 아동복지회의 사무실이 서울에 있거든요. 거기 전화번호면 되겠습니까? 담당자가 알려준 아동복지회로 전화를 걸어 서울 근교에 있는 보육원의 전화번호를 알아냈다. 그 보육원으로 전화를 하자 아직 잠에서 덜 깬 처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일이 수위 풀리는 걸 보니 잘 되려나 보다. 어째 기분이 당장 훈이를 데려올 것만 같아. 고속버스 터미널로 가기 위해 지하철에 오른 어머니는 부석부석한 눈자위를 들어보이며 자신의 불안을 무마하려 애쓰고 있었다. 나는 나대로 궁리를 거듭했다. 잠기 묻은 처녀의 목소리를 근거로 나는 그 보육원의 규모와 구조를 그려보았고 여차하면 훈이를 안고 도망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다. 해외 입양을 전담하는 그런 곳에서 고분고분 아이를 내줄 리 없다는 것이 내 계산이었다. 어머니와 나는 자그마하게 그리고 조금은 흥분한 목소리로 서로의 심중을 털어놓았다. 얘야, 그런 곳에서는 돈을 달라지 않겠니? 어머니가 몸을 옹그리며 말했다. 역시 그랬다. 아이를 내준다면 말은 안 하더라도 금전적 대차대조를 빠뜨릴 리 없는 곳이었다. 우리는 마땅히 응분의 대가를 준비해야 했다. 나는 어머니와 달리 줄곧 우리가 훈이를 입양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호적에 올릴까 걱정하고 있었다. 내 아들로서는 안 될 테고 그렇다고 동거인으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나는 좋다, 내 동생이다 하고 작정했다. 훈이라는 이름을 고수할 것인가? 내 형제니 내 학렬에 따라야 하지 않을까? 그냥 학렬자를 붙여줄까? 아니면 오행에 따른 우리 학렬이 물수변을 써서 적당한 글자를 만들까? 나는 그런 복잡한 머리로 어머니의 돈 얘기를 받아줘야 했다. 한 얼마쯤이면 될까? 어머니는 어서 적당한 금액을 대라고 나를 다그쳤다.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나 대신 시종 우리 얘기를 듣고 있던 옆자리의 아가씨가 우리에게 말을 건넸다. 아직 해외로 입양된 건 아니죠? 어머니와 나는 구세주나 만난 것처럼 동시에 그 아가씨의 질문에 대답했다. 아직 안 했어요. 그럼 3,000불 정도 할 거예요. 그게 통상 금액이니까요. 아마 잘 말하면 될 거예요. 말을 마친 아가씨는 곧장 차에서 내려버렸다. 우리는 다시 둘이 되었다. 어머니가 내게 물었다. 3,000불이면 우리 돈으로 얼마나 되니? 한 200만 원쯤 되죠? 그래, 나도 그쯤은 생각했다. 한 2,300만 원은. 어머니는 놀랍도록 담담했다. 그런데 어머니, 거기서 순순히 내줄까요? 나는 자신에게 역설적으로 다짐하듯 어머니를 추궁했다. 어머니는 고집스럽게 눈을 흘겼다. 아무렴, 봐라. 오늘 이렇게 일이 잘 풀리는 걸. 내 어젯밤 내내 기도드리지 않았니?
훈이는 수줍음이 많았다. 나를 보면 내게로 달려오는 대신 어머니에게 달려가 치마폭에 제 머리를 팍 쑤셔받고는 했다. 훈이는 또 의리가 있었다. 옆방에 사는 아람이 엄마는 늘 그런 훈이를 골렸다. 아람이 엄마가 어머니의 등을 때리는 시늉을 하면 훈이는 팔을 들어 을러매고 아람이 엄마에게 달려들며 어머니를 위했다. 아람이는 5살, 가람이는 3살, 둘 다 여자아이였다. 가람이는 훈이의 좋은 친구였다. 훈이와 가람이는 늘 마당에서 놀았다. 물론 그 맞은편에는 언제나 어머니가 있었다. 꼭 비둘기 새끼 같지 않니? 어머니의 말처럼 제라늄 화분 곁에 앉아 찐 고구마를 먹고 있는 발가숭이 아이들은 영락없는 새끼 비둘기였다. 훈이는 찐 고구마, 옥수수, 포도, 비스킷, 못 먹는 게 없었다. 심지어 어머니는 물에 헹군 배추김치 쪽을 훈이의 입에 넣어주기도 했다. 김치다. 훈이, 자. 훈이는 어머니가 주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받아먹는 어머니의 새끼 비둘기였다. 내가 아이에게 왜 김치를 주느냐고 따지면 어머니는 오히려 나를 흘겼다. 훈이는 아무거든 잘 먹는다. 위장이 튼튼하거든. 제 엄마가 게을러 터져서 이적지 찬물에 우유를 타먹여 버릇했기 때문에 위장이 튼튼하거든. 이봐라, 이렇게 잘 먹는걸. 훈이는 김치 쪽을 뽀각뽀각 씹으며 눈을 찡그리기도 했고 화화 입김을 내뿜으며 매운 티를 냈다. 그러면 어머니는 더욱 즐거워지는 것이었다. 봐라 봐, 게으른 애미를 둔 탓에 이렇게 위장이 튼튼한걸. 응? 이놈 새끼. 어머니는 아하하 웃었다. 그래서 내가 애 보기 편하지 않니? 없는 버릇을 들이지 않아서 훈이는 업히는 걸 모른단다. 멋쟁이 엄마를 둔 덕에 훈이는 업히는 걸 몰라. 응? 이놈 새끼. 어머니는 하나씩 하나씩 훈이네 내막을 물어왔다. 대개가 훈이 엄마의 흉허물이었다. 보통 게으른 게 아니더라. 거실이랑 바닥이랑 웬통 찐덕거리고 아마 카페트를 걷으면 묵은 먼지가 한 양푼은 나올 거다. 어머니는 밥상에 마주앉기만 하면 늘 새로운 화제를 꺼냈다. 훈이 엄만 밥을 안 해먹나 봐. 저는 늘 빵이며 과일을 사다가 깔짝거리지만 훈이 아빠는 어쩌는지 몰라. 그러면서 어저께는 나보고 밥하기 싫어 죽겠어요 할머니. 하지 않겠니 글쎄. 그러니 훈이가 이렇게 먹는 걸 탐내는 거야. 게으름만이 아니었다. 훈이 엄마의 맹랑한 모성애는 어머니의 분별에 따라 하나 둘 면목이 드러났다. 어저께는 밤 11시가 되도록 애를 데리러 오지 않길래 내가 찾아가지 않았겠니. 자는 애를 업고서 방에 불이 켜졌길래 문을 두드렸더니 훈이 엄마 하는 말이, 어머 할머니 깜빡 잊었어요. 저는 자주 애 생각을 깜빡하곤 해요. 애가 있다는 건 잊어버리고 애 아빠가 왜 이렇게 돌아오지 않나 그 생각만 했다니까요. 하더라. 난 하도 어이가 없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와버렸다. 어머니는 아직까지도 어이가 없다는 표정이었다. 그러니 이 꼴이 아니니. 어머니는 훈이의 셔츠를 잡아당기며 말했다. 어디서 주워 입혔는지 얻어 입혔는지 원. 이거 시장 바닥에서 파는 500원짜리보다 못한 거 아니니? 요즘같이 흔한 세상에 난 참 알 수가 없구나. 훈이가 가요 봐주는 게지. 그 애미 생각하면 당장에 치우고만 싶어. 원 짐승만도 못한 것이. 그리고 말을 이었다. 아마 제가 낳은 아이가 아닌가 봐. 제 속으로 낳은 아이라면 그럴 수 있겠니? 어머니의 말처럼 훈이 엄마는 이해하기 힘든 구석이 있었다. 아이를 데리러 오는 시간이 늦는 것은 예사였고 어느 날은 전화를 걸어 훈이를 할머니 곁에서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하고 부탁하기도 했다. 포유동물의 수컷에게는 두 가지 본성이 있다 한다. 그 하나는
자신의 새끼에게 진한 애정을 품고 목숨이 닿을 때까지 그 새끼를 돌보고 지키려는 본성이며, 또 하나는 새끼의 출생과는 관계없이 이리저리 여러 암컷들에게 옮겨다니며 단지 수태시키는 데에만 열중하는 본성이라는 거였다. 하지만 훈이 엄마는 수컷이 아니니까 그 어느 곳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본성을 가진 셈이었다. 그것은 그녀의 차림새나 언동으로 짐작할 수 있었다. 먼지와 기름때에 찌든 싱크대에는 라면 찌꺼기 말라붙은 냄비가 수도 없이 널려 있는데도 늘 화장품 가방 앞에만 앉아 있다는 거였다. 제 얼굴 보는 거울도 안 닦어 글쎄. 그 큰 거울을 손바닥만하게 제 얼굴 보일 만큼만 닦아뒀지 뭐냐. 네, 이제까지 그런 여자는 보는 게 처음이다. 그러면서도 훈이 불량식품 먹이지 말라는 소리는 일삼아 노래를 부르지 않니? 저녁 무렵 훈이를 데리러 오는 것은 훈이 엄마보다는 아빠 쪽이 많았다. 그러면 어머니는 얼른 밥상을 차려냈다. 집에 가도 밥 얻어먹기 힘들 것 같아서 그러는 거야. 훈이 아빠를 배웅하고 돌아온 어머니는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밥상을 차려 내놓긴 훈이 엄마가 와도 한 가지였다. 할머니, 훈이 저녁 먹였어요? 가자마자 잘 텐데 많이 좀 먹이시지. 훈이 엄마는 언제나 응석 떠는 목소리였다. 그럴 때 그녀는 철없는 말괄량이 여학생처럼 보였다. 동창생들과 호텔 커피숍에 갔었고 영동 일식집에서 9,000원짜리 우동을 먹었다는 자랑을 늘어놓기도 했고 대학 수업을 수강하기보다는 자동차 운전교습에 여념이 없는 듯 했다. 애기 엄마가 무엇하러 운전을 배워? 어머니가 핀잔을 주면 훈이 엄마는 빨갛게 웃으며 새침을 떨었다. 어머머 할머니, 저도 자가용 타야죠. 운전면허증을 따면 그 다음엔 사교춤을 배우러 다니겠다는 포부를 늘어놓았다. 할머니 시집살이 하던 시대와는 달라요, 할머니. 다르기 하겠지. 요즘 여자들은 시집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결혼만 하는 것 같아. 시집이나 시집 식구는 생각지도 않고 그저 저희들만 짝을 맞춰 산다고 생각하는 거야. 훈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는 것도 어머니의 몫이었다. 병원에 다녀온 어머니는 헐헐 웃으며 말했다. 어쩌면 그럴 수가 있니? 제 자식 병원에 가는 것도 나한테 맡기니? 병원에 가서도 창피해 혼났다. 다른 애들은 다 때깔 좋은 옷에 폭폭 쌓였는데 훈이는 맨발을 덜렁거리고. 어머니와 나는 서울에서 가까운 그 도시에 도착하자 우선 슈퍼마켓으로 갔다. 이것저것 잔뜩 과자를 사 커다란 종이 상자에 담아들고 택시를 탔다. 택시는 시내를 벗어나 비갠 초가을 벌판 사이로 달려나갔다. 어머니는 가느다랗게 손끝을 떨고 있었다. 보육원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는 어마어마하게 큰, 마치 종합대학의 강의실 같은 현대식 건물이었다. 육중한 철문에는 수의실이 붙어 있었고 수의실 주위에는 검은 털가죽의 도사견들이 매서운 눈을 희번득이고 있었다. 어머니보다는 오히려 내가 겁을 먹었다. 없고 도망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지 않았다. 더구나 수의실에는 경비원도 상주하고 있었다. 눈매가 매섭고 소뚜껑만한 손을 가진 경비원은 허리춤에서 금방 권총이라도 뽑아들 것 같은 정보부 요원형의 뚱뚱 보였다. 그는 텔레비전을 보고 아이를 찾으러 왔다는 우리를 신문하듯 대했다. 부모나 친척도 아니고 그 아이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실치 않다는 우리의 말에 달갑지 않다는 투였다. 그럼 어쩌시려고요? 정장 속의 멜빵을 만지작거리며 뚱뚱보 경비원이 말했다. 우선은 있는지나 알아봐야죠. 어머니는 이제까지의 기세와는 달리 한층 수그러진 목소리였다. 그러자 좀 더 나이 든 회색 제복의 수위가 다그쳐 물었다. 있으면 어쩌시려고요? 있으면 저희가 입양할 생각입니다.
내가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대꾸했다. 되고 안 되고는 내가 말할 바 아니고 좀 기다려보세요. 누가 내려올 테니까. 그들의 말은 한마디로 어림없는 수작 말라는 것이었다. 우리는 수의실을 나와 비겐 잔디밭 언저리에 묵묵히 서 있었다. 한참 만에 아가씨가 나타났다. 그러나 그녀는 우리를 맞으러 나왔다기보다는 그냥 나타난 셈이었다. 길을 내려오지도 않고 건물 곁 꽃밭 모서리의 돌 위에 올라서서 이쪽으로 소리를 질렀다. 이리 올려보내! 어머니는 내게 눈짓을 했다. 무엇 하나 달가운 게 없다는 뜻이었다. 우리가 언덕길을 오르기 시작하자 소리를 지른 아가씨는 휙 몸을 돌려 건물 입구로 들어섰다. 그녀 뒤를 쫓아 우리가 들어간 곳은 썰렁한 휴게실이었다. 어머니는 입을 떼지 않았다. 따뜻한 사무실에서 차 대접을 받으며 입양에 필요한 수속 절차와 사례비를 얘기하고 성탄절마다 선물을 가지고 찾아오겠다고 약속하는 대신 환대와 치사 그리고 훈의를 돌려받기를 원했던 어머니는 이런 박대부터가 가슴 떨리는 일이었을 것이다. 내가 찾아오게 된 경위를 말하고 훈의의 사정에 대해 설명하자 그녀는 한마디로 딱 잘라 말했다. 그런 아인 이곳에 없어요. 제일 좋고 부드러운 색감의 니트웨어 차림인 그녀는 미혼모와 고아들을 다루던 야물딱진 자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그녀는 팔짱 낀 팔과 꼰다리를 풀지 않았다. 그럼 그 아이의 부모도 만나보지 않으신 상태시군요. 그리고 TV에서 본 그림으로 어떻게 그렇게 단정하세요? 잘못 보실 수도 있을 텐데. 그녀는 능숙하고 만만한 대인 태도로 내 이마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나는 나의 어쩔 수 없는 저 자세에 울화통이 터졌다. 창문 밖으로 시선을 던지며 나는 여러 번 화를 사겼다. 그렇다면 찾아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될 것 아닙니까? 육아실이 어디 한두 개인 줄 아세요? 역시 냉랭한 목소리였다. 나는 손바닥을 마주 비볐다. 아, 저는 이렇게 큰 줄 미처 몰랐습니다. 상당히 크군요. 몇 개나 됩니까? 육아실이. 아홉 개예요. 그럼 아홉 개만 둘러보면 되겠군요. 나는 말끝을 치켜올리며 그녀를 노려보았다. 그녀는 일순 당황하는가 싶더니 천천히 아래 턱을 비틀었다. 그녀는 다리를 바꿔 꼬며 한층 도발적인 어투로 내 의사를 단호히 거절했다. 입씨름은 한동안 계속되었다. 그럼 이렇게 하세요. 유아들 카드를 보여드리겠어요. 네? 그럼 되겠죠? 그녀는 말로는 도저히 물리치지 못하겠다는 듯이 차응책을 제시했다. 사무실로 들어간 그녀는 군의 전화를 통해 누군가를 부르는 것 같았다. 내 앞으로 다시 돌아온 그녀는 완곡한 표현으로 도끼를 뿜어냈다. 이건 보통 무례가 아니에요. 확실한 증거도 없이 남의 집에 찾아와서 내 물건이 여기 있는 것 같으니 이 집 물건을 다 봐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대단한 무례예요. 무례. 나는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내 물건이 있다고 해서 남의 물건까지 다 보여달라는 건 정말 큰 실례예요. 나는 또다시 죄송하다고 했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녀의 물건이라는 비유에 몹시 놀란 표정이었다. 그녀는 우리를 간단히 쫓아내지 못해서 바싹 약이 올라 있었다. 그녀의 도끼는 자신의 능력과 권위가 손상되지 않았나 하는 자괴심에서 비롯된 모양이었다. 나는 그녀를 여겨보며 아마 이 보육원 설립자의 상속녀쯤 되리라고 그녀의 신분과 지위를 추리했다. 사무원 아가씨가 가지고 온 40매의 원화 카드에는 훈이가 없었다. 나는 두세 번 아이들의 사진과 신상 명세를 훑어보았다. 여긴 없는데요. 나는 그녀에게 카드를 넘겨줬다. 그럼 없는 거예요. 이게 답니까? 다예요.
40명밖에 안 된단 말입니까? 그래요. 나머진 학교 다니는 애들이에요. 나는 우라가 치밀어 울음이 나올 지경이었다. 알았습니다.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방송 후에 가서 사진을 떠가지고 다시 오겠습니다. 어머니는 아침마다 훈이를 만나는 즐거움으로 눈을 떴다. 제게 손을 놀려 아침밥을 짓고 낯을 씻고 그리고 훈이를 맞으러 내달렸다. 훈이를 업고 온 어머니는 나 들으라는 듯이 아하하 웃었다. 이봐라, 훈이 모자 좀 봐라. 훈이는 좋겠다. 모자에도 다 훈이 이름이 씌어있지 않니? 어휴, 이놈의 새끼, 훈이는 좋겠다. 선생님 하는 엄마가 있어서 모자에도 신발에도 이렇게 이름을 써놓고, 응? 이놈 시키. 나도 훈이의 층얼거리는 소리에 눈뜨는 아침이 많았다. 훈이의 층얼거림은 아침 숲속의 새소리처럼 투명했고 낙엽을 싣고 흘러가는 계곡의 물소리처럼 싱그러웠다. 교회에서 신방이라도 오는 날이면 훈이는 내 방에 들어와 놀았다. 책상 위에 기어올라가 사탕통을 뒤집어 엎는가 하면 연필을 입에 물고 이리저리 뒤뚱거리기도 했다. 그렇게 좌충우돌하면서 훈이는 선풍기와 책장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다. 언젠가 한번 훈이는 거실에 있는 책장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다가 어머니한테 된통 얻어맞았다. 그 뒤로 훈이는 저는 물론 내가 책을 빼러 다가서도 우우 우우 하는 소리를 지르며 책장에서 나를 떼어냈다. 남의 아이를 왜 때리고 그러세요? 앙앙 우는 훈이를 빼앗으며 매질을 말리는 내게 어머니는 엄한 얼굴을 펴지 않고 말했다. 어디 미워서 때리니? 벌을 가르치려고 그러지? 훈이는 어머니한테 자주 얻어맞았다. 그래서 훈이는 과일 가게에서 자두 들고 오는 버릇도 없어졌고 슈퍼마켓에서 새우깡을 집어오는 버릇도 없어졌고 그릇에 발을 담그는 버릇도 없어졌고 텔레비전 화면을 두드리는 버릇도 없어졌고 송수화기를 들고 악악 소리 지르는 버릇도 없어졌다. 훈이는 얻어맞아 앙앙 울면서도 어머니 무릎 위로 엉금엉금 기어올라가 거기서 잠이 들었다. 그러면 어머니는 희죽 웃으면서 잠든 아이를 들어 담요 위에 누이는 것이었다. 먹고 울고 칭칭거리고 뒤뚱거리는 것이 훈이의 일과였고 그런 훈이와 노는 것이 어머니의 일과였다. 어머니는 신나게 놀고 있는 훈이를 볼 때면 덩달아 기뻐하며 이죽거리기까지 했다. 아이고, 간이 퍼들어졌구나. 어머니는 멀쩡히 잘 노는 아이를 불러세워 노랗고 덜 자란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입안에 손가락을 넣어 하나하나 이빨을 헤아리고 눈살을 찡그리며 혀를 내미는 훈이의 정수리와 이마와 어깨에 무차별 입맞춤을 퍼부어대고 아이의 정강이를 물고 으르릉대고 고추를 홀딱홀딱 따먹기도 하고 아이의 손등을 잡아 손뼉을 치며 찬송가를 부르기도 했다. 어머니의 그런 행복한 나날도 이후로 가는 여름과 함께 끝이 났다. 어느 날 늦게 집에 들어와서 보니 어머니는 훈이를 사이에 두고 훈이 엄마와 마주 앉아 있었다. 훈이 엄마의 얼굴은 엉망이었다. 충혈된 눈 아래로 흘러내린 마스카라가 검은 얼룩으로 뒤범벅져 있었다. 어쩔 수 없잖아요, 할머니. 훈이 엄마의 코맹맹이 소리는 내 방에까지 들려왔다. 이렇게 살아가기엔 인생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도 애기 엄마가 참고 살아야지 어떡해. 구만리 같은 장래를 그렇게 시작할 수야 있어. 훈이를 생각해서도 그렇지. 산다는 게 늘 행복할 수만 있어. 어머니는 훈이 엄마를 달랬다. 부부란 게 서로를 마주보고 사는 게 아니라 같은 쪽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라 생각해야지. 그저 내가 저쪽에 부족한 점을 메워주는 것이다 하고 부모는 낳아주고 스승은 가르쳐주고 친구는 지적해주고 그리고
부부는 서로를 보충해 준다고들 하지 않아? 그것은 일전에 아버지가 누나에게 한 말이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말을 인용해서 잠옷 철학과 흉내를 내고 있었다. 그래도 할머니,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잖아요. 저도 참을 만큼 참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럼 훈이는 어떡하려고? 시골에 훈이 큰 댁이 있어요. 할머니도 계시고 하니 거기에 데려다 주든가 아니면 아가방에 맡겨둘 거예요. 훈이를 생각하면 여기에 계속 놔뒀으면 좋겠지만 그러면 훈이 아빠 의타심만 늘게 될 거 아니에요. 어머니는 더 이상 말을 안 했다. 훈이의 담요와 장난감과 우유병을 챙겨주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훌쩍거리던 훈이 엄마도 일어서는 모양이었다. 네, 그럴 것 같더라만. 저녁밥을 먹으며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그래도 그렇게들 쉽게 이혼할 생각들을 하니 원. 밖으로 드러난 이혼 사유는 역시 돈이었다. 훈이 아빠가 노름을 좋아한다는 소리는 한두 번 들은 적이 있었다. 어느 땐 포커판에서 나를 밝혔다고도 했고 빠진코에서 월급을 날렸다는 소리도 어머니로부터 들은 적이 있었다. 지금 사는 집도 훈이 외가에서 사준 거란다. 그런데 그 집을 잡히고 그 돈으로 주식을 샀다지 뭐냐? 그래서 몽땅 날리고 그걸 벌충하려고 훈이 이모한테서 500만 원을 빌려서 그것마저 또 몽땅 날리게 됐대. 다른 데서는 얼마나 빌렸는지 알 수도 없고 월급이라는 것도 빚쟁이한테 죄다 빼앗긴다니. 그러니 나도 더 이상 말리고 어쩌고 할 말이 없더라. 어머니는 마치 연속곡 줄거리를 말하듯 토막토막 억양을 넣어서 줄줄이 내리 엮었다. 어쩜 젊은 사람이 그렇게 변칙적으로 살 궁리만 할까? 어머니는 알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오늘 보니 훈이 엄마도 불쌍하더라. 그 나이에 또 그만한 허영심 안 가진 여자가 어디 있겠니? 훈이도 제 아인지 아닌지 의심했더니만 제 새끼는 틀림이 없더라. 아까 훈이 턱에 흘러내린 밥알을 얼른 숟가락으로 훑어 제 입에 넣는 걸 보니 제 새끼가 아니면 어디 그럴 수 있겠니? 어머니는 젓가락 끝으로 밥상 언저리를 자꾸 두들겼다. 꼭 헛개비에 홀린 것 같지 않니? 쉽게도 결혼하고 쉽게도 살고 그러다가는 쉽게도 헤어지고 무슨 아이들 소꿉장난도 아니고. 내가 물었다. 그래, 이혼을 한대요? 모르지, 또 어떻게 되려는지. 들어보니 훈이네 큰 집도 그 시골 살림에 훈이 아빠 대학 시키느라고 애를 먹었다는데 그래서 조카들 학비도 보태주지 않는다고 욕을 태산처럼 한다는데 거기 데려가 봐야 훈이도 천덕꾸러기나 되고 말지. 말이야 그렇지만 곧 풀어지겠죠. 이혼이 뭐 그리 쉬운가요? 글쎄 말이다. 어머니는 픽 웃었다. 훈이 엄마 말하는 걸 보면 이혼하고 훈이만 없으면 저는 금방 박사, 의사한테 시집 갈 것 같은가 보더라. 나도 푸 하고 웃었다. 요즘 들어 갑자기 수다스러워진 어머니가 귀여워 보였기 때문이었다. 어머니는 마치 온 세상을 다 살아본 듯 자신의 잣대로 세상을 이리 재고 저리 재고 그러고선 온 세상을 다 관장하고만 싶어하는 말 많은 늙은이가 되어가고 있었다. 어디 한 번씩 재혼들 해보라지. 그래야 정신이 쑥 들지. 하고 싶은 말도 서로 못하고 사는 재혼 부부의 벙어리 낸 가슴을 저희들이 어찌 알아? 계집 사내란 그저 처녀총각이 모여 살아야 해. 외눈박이든 앉은뱅이든. 그래야 두들겨 패다가도 밥 달라 하고 두들겨 맞아도 이내 실실 웃고 그러는 거지. 자신이 재혼을 해본 양 어머니는 온갖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처럼 말했다. 훈이가 불쌍해 죽겠다. 어머니는
눈을 감고 기도를 했다. 그 뒤로 며칠 동안 어머니는 줄곧 허둥대며 가슴을 쓸었고 자주 교회를 찾았다. 혼인의 집으로부터 아무런 소식도 없었다. 아마 갈라섰나 봐. 어머니는 가슴을 극적이며 말했다. 그러고도 여러 날이 지난 뒤 훈이는 엉뚱한 곳에서 발견됐다. 글쎄, 요 아래 아가방에 훈이가 있지 않겠니? 훈이는 타가소에 맡겨져 있었다. 그것을 맨 처음 발견한 것은 아람이었다. 어머니는 아람이와 가람이를 데리고 아가방 창가에 가서 훈이를 보고 왔다는 거였다. 아마 큰 집에서 싫다고 했겠지. 어머니가 유리창에 다가가 소리를 지르자 훈이는 두 팔을 쳐들고 뒤뚱거리며 달려오더라는 거였다. 어머니는 새우깡 다섯 봉지를 사서 아가방 보모에게 전해줬다고 내게 일렀다. 내일 아침엔 훈이네에 가봐야겠다. 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음날 아침 어머니는 훈이를 안고 왔다. 봐라, 훈이다. 오늘 하루만 빌려왔다. 어머니는 훈이를 내 앞에 내려놓았다. 제 아빠가 라면을 먹이고 있더라. 온 집안이 썰렁한 게 애엄마가 살림살이를 몽땅 씻고 간 모양이야. 가구며 농이며 이불까지 몽땅. 애아빠는 훈이를 껴안고 카페트를 말아 덮고 잔 것 같더라. 그 카페트 위에 앉아 애한테 라면을 먹이고 있는 꼴을 보니. 그럼 이혼을 했나 보죠? 나는 안겨드는 훈이의 허리를 붙잡으며 물었다. 몰라. 하여튼 다 싫어 갔어. 그럼 훈이는 우리가 그냥 키우죠. 어머니는 난감한 표정이었다. 그래도 엄연히 제 아빠 엄마가 있는데 남이 뭘 하겠니? 제 엄마도 다 궁리가 있겠지. 매일 교회에 가서 기도하기보다는 그 편이 낫지 않아요? 글쎄, 그래도 얘야, 주님께 기도를 했으니 이렇게 훈이가 돌아오지 않았니? 훈이는 그날 하루를 우리 집에서 보내고 다시 타가소 신세가 되었다. 어머니는 아람이 엄마와 동업으로 여성용 드레스에 구슬 다는 일을 시작했다. 어머니는 가끔씩 타가소에서 훈이를 찾아가는 퇴근길의 훈이 아빠를 봤다고 했고 시장 가는 길이면 그 아가방에 들러 훈이를 보고 온다고 했다. 어떤 날은 반갑게 달려나오고 어떤 날은 놀기에 바빠 희죽이 웃기만 하고 어떤 날은 먹는 데 미쳐 못 본 채 하더라고 어머니는 섭섭해했다. 오늘은 사과를 사주고 왔다. 그중 제일 크고 잘생긴 걸 훈이 먹이라고 보모한테 부탁했다. 어머니는 돋보기를 코끝으로 내리고 바늘을 머리에 쓱쓱 문지르며 말했다. 이제 훈이는 내가 별론가 보더라. 처음 갔을 땐 그리도 반기며 울어쌌더니만 이젠 저를 데리러 온 게 아니라는 걸 아는지 시큰둥하더라. 어머니는 구슬 달기를 마친 여성용 드레스를 몽땅 납품한 다음 날 또 하루 동안 훈이를 데려왔다. 그동안 제대로 보살피지 않은 탓으로 훈이는 부스럼투성이었다. 흘러내린 음식물을 제대로 닦아주지 않은 턱과 목에는 버짐이 피어있었고 무릎팍과 발등은 곪은 생채기 밭이었고 뺨과 이마에는 사납게 핥힌 손톱 자국이 여러 개 나있었다. 어머니는 물을 데워 훈이를 씻기고 생채기 하나하나를 소독한 다음 알뜰히 소염 연고를 발라주었다. 자, 아주 멀끔한 신사가 됐다. 훈아, 삼촌방에 가서 사탕 가져오느라. 어머니는 훈이를 내 방으로 밀었다. 그러나 훈이는 예전에 그 뒤뚱거리고 막무가내로 나대던 아이가 아니었다. 훈이는 경계의 눈초리로 나를 살피며 두 손바닥과 등을 벽에 붙인 채 머뭇거리기만 했다. 나는 몇 번이고 되풀이했다.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사진을 가지고 다시 오겠습니다. 내일 꼭 오겠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보다는 부모를 만나세요. 우리는 부모가 요구한 사항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어떤 의무가요? 나도 벌떡 일어났다. 가령 부모가 자신과 아이의 장래를 위해 아이를 멀리 외국으로 보내줄 것을 요구했다면 우리로서는 절대 국내로 입양시킬 수 없습니다. 대개 그 정도 교육 수준의 부모라면 해외 입양을 원하니까요. 그럼 부모를 찾아서 우리의 뜻을 이해시키면 어떻겠습니까? 그럼 되나요? 그래도 안 되죠. 부모는 벌써 위임장의 도장을 찍었으니까요. 이제 그 아이는 부모의 권리로부터 떠난 겁니다. 우리는 비밀을 보장해야 하고, 그리고 그 위임장에 적힌 대로 행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부모라도 번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부모의 요구대로 아메리카든 아프리카든 어디로든 아이를 수출한단 말입니까? 나는 달려들듯이 소리질렀다. 그리고 그런 고객들에게 신용을 지키기 위해 절대 비밀을 지켜야 한다, 이 말입니까? 그녀는 치를 떨었다. 흥분하기는 나나 그녀나 마찬가지였다. 무슨 그런 무례한... 좋아요. 그렇다면 아이들은 정기적으로 보냅니까? 수시로 보냅니까? 언제나 보내요. 수시로. 그럼 우리가 찾는 아이를 지금 당장이라도 해외로 보낼 수 있다는 말이로군요. 그럼요. 언제나. 그녀는 성난 외국 여배우처럼 눈썹을 치켜올리며 노래하듯 말했다. 벌써 가버렸는지도 또한 알 수 없고요. 그럼 기다려달라는 부탁도 할 수 없군요. 물론이죠. 그건 우리 소관이니까요. 나는 또다시 내일 다시 오겠다는 말만 씹어뱉으며 휴게실을 나왔다. 그녀는 과자 상자에 대한 깍듯한 사례만은 잊지 않았다. 고맙습니다. 과자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는 언덕을 내려갔다. 쌀쌀한 날씨였다. 줄지어 서 있던 미혼모와 원생들이 수위가 열어주는 쪽문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성채와 같은 건물 진입로 어귀에는 복지회의 입간판이 서 있었다. 미혼모와 고아들을 수용하고 있는 시설 명칭이 적힌 나무판이 각각 붙어 있었다. 그중 하나가 야곱의 집이었다. 어머니와 나는 싸늘한 길가에 서서 오래도록 택시를 기다렸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울로 돌아오는 동안에도 나는 분함을 억누르지 못해 씩씩거렸다. 나는 줄곧 그들이 내세우는 소관과 권리를 뒤엎을 수 있는 모든 권력과 금력을 상상했고, 결국은 그런 것들로밖에는 그들을 굴복시킬 방법이 없고, 그런 것으로밖에는 훈이를 되찾아올 그 어떤 방법도 없는 현실을 개탄했다. 그것이 현실이었다. 눈앞에 벌어진, 발등에 떨어진, 무기력한 내게 주어진 엄연한 현실이었다. 현실은 집요하게 권력이나 금력과 야합하거나 유착하기를 요구했다. 하지만 내겐 그럴 능력조차 없었다. 거기에까지 생각이 미치자 눈에 띄는 모든 사람이 짐승으로 보였다. 차창에 비치는 모든 건물과 모든 자연이 거대한 짐승 우리로 보였다. 나는 줄곧 짐승 같은 하고 웅얼거리며 정면을 노려보았다. 그에 비해 어머니는 더욱 차분해지는 모양이었다. 기도를 했고, 그러고 나서는 엄숙하고도 당당한 목소리로 내게 말했다. 야곱은 못된 죄를 지었단다. 아버지를 속인 거야.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를 지켜주셨지. 야곱은 천사와 씨름을 해서 이겼고, 마침내 후손들을 데리고 아버지의 땅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단다. 그건 다 여호와의 보살핌 때문이었어. 집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니와 나는 제각기 임무를 가지고 흩어졌다. 어머니는 훈이 부모를 찾아보는 동시에 돈을 마련하기 위해 나갔고, 나는 사진을 찍기 위해 나갔다. 방송사 부설 프로그램 판매부에는 비디오 시설이 갖추어져 있었다.
나는 프로그램 중반쯤에서 카메라 렌즈를 브라운관에 맞추었다. 훈이는 양손으로 무언가를 먹으며 카메라 앞에서 뒤뚱거리고 있었다. 나는 셔터를 눌러댔다. 필름을 커다랗게 확대 인화해서 집으로 돌아온 것은 저녁역이었다. 나보다 더 늦게 돌아온 어머니는 훈이 부모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얻지 못한 채였다. 알 수가 없어. 이사를 갔으니 간대를 안아. 훈이 아빠 직장에 전화를 해도 그런 사람 모른다고 하지. 훈이 엄마와 친하던 미장원집 여자도 그렇고 이럴 줄 알았으면 친정집이 어딘지라도 알아둘 걸 그랬지 않니? 괜찮아요. 사진이 있는걸요. 나는 어머니를 위로했다. 어머니는 통장에서 꺼낸 100만원과 이모한테서 빌린 200만원을 세 장의 수표로 만들어 가지고 있었다. 돈 준비하겠다는 걸 얘기할 걸 그랬지? 응? 괜찮아요. 사진도 있고 그 사람들 어차피 남에게 넘겨줄 아이인데 얘기하고 돈을 주든 그냥 주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나는 분노가 지나쳐 짜증이 났고 조금은 겁이 났다. 그래도 태도가 싹 바뀌면 어쩌니? 나는 그날 밤 내내 그리고 다음날 보육원 정문에 도착할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했다. 하고 또 했다. 그 방법밖에는 도리가 없었다. 그러나 어머니의 염려대로 보육원의 태도는 완강하다 못해 위협적이었다. 나는 기도한 걸 후회했고 기도했던 자신을 죽이고만 싶었다. 이젠 물러서지 않는 방법밖에는 도리가 없었다. 두 시간 동안이나 수의실에서 붙어서서 애원을 했다. 그렇게 해서야 간신히 쪽문을 들어설 수 있었다. 임관 소위같이 옆머리를 치켜 깎은 젊은이가 우리를 안내했다. 우리는 그를 따라 본관 건물로 들어서서 긴 복도를 따라 걸었다. 그 복도의 가운데쯤에 위치한 방에서 어제의 그 여인이 아닌 입복지회의 중견 간부인 듯한 50살가량 된 남자를 만났다. 상패와 깃발이 가득 찬 응접실 소파에서 우리를 맞이한 그 사시의 남자는 물통 같은 체격이었다. 나는 다섯 장의 커다란 사진을 탁자 위에 늘어놓았다. 남자는 떨떠름한 표정을 지었다. 내가 어제처럼 자초지종을 설명했지만 그는 내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는 방송사 취재반에게 문을 열어준 걸 후회하는 눈치였다. 사회사업에 대한 치사와 선전을 바랐던 자신들을 의도와는 달리 비판적으로 편집된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금태안경 너머로 무뚝뚝하게 나를 바라보았다. 젊은이는 학생인가? 네. 그는 또 어머니를 가리키며 물었다. 자당 되시고? 그는 신음과 같은 소리를 내며 고개를 주워거렸고 이어 설득과 훈계로 나를 감화시키려 들었다. 그래, 내 자네의 뜻은 이해할 만해. 아주 좋은 뜻이지. 그러나 이곳에서 해외 입양되는 아이들은 다 그만한 곡절이 있는 것이야. 아, 물론 그렇지. 국내에 입양돼서 행복하게 자랄 수만 있다면 그거 얼마나 좋은 일이겠는가. 우리가 국내 입양을 안는 것도 아니야. 하지만 그중 10중 8구는 파양돼 돌아오고 말지. 그건 다 자라는 아이들 얘기 아닙니까? 이 아이는 두 살밖에 안 된 아이란 말입니다. 나는 사진을 들어 그의 눈앞에 내밀었다. 영아들도 그렇다네. 국내 입양은 여간 수속이 복잡한 게 아니야. 그리고 그 아이가 반드시 행복하리라는 보장도 없지 않은가? 그에 비하면 해외 입양은 우선 안전하단 말일세. 아냐. 이봐 젊은이. 우리 아이들이 해외로 입양된다는 사실을 그렇게 배관시할 이유가 없어. 그 아이들은 행복을 보장받고 떠나는 거야. 해외의 양부모들은 고질병이나 신체 장애가 있는 정박아도 마다하지 않아.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풍습과 처지가 그만 못하지 않은가. 그게 사실 아니야? 이 아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이요. 나는 그의 요설이 역겨워 사진을 탁탁 두들겼다.
아, 물론 그렇지. 그러나 외국인들은 어떤 아이든 그렇게 함부로 기르는 게 아니야. 오히려 우리보다도 더 조국에 대한 사랑을 심어준단 말일세. 해외 입양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국위 선양이기도 하고 또 국가 이익에 직결되는 사업이란 말일세. 그 양부모들은 우리나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고 그 친밀한 유대감은 우리나라의 국방과 외교 또한 문화면에 직접적인 보탬을 주게 된단 말일세. 나는 차츰 그의 말에 말려들었다. 그러나 선생님, 그들이 성장한 다음에 느낄 조국과 동포에 대한 배신감은 생각지 않습니까? 내 말했지 않은가? 외국의 양부모들은 오히려 우리보다 더 조국에 대한 애정을 심어준다고. 훌륭하게 자란 입양아들이 얼마든지 있어. 말 못할 고통에 빠져있는 미혼모들이나 자칫 사회의 어두운 곳으로 내던져질지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더 이상의 혜택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그런 방식의 애정과 배려로는 절대 그들의 고독과 절망을 다독여줄 수 없을 겁니다. 꾸며서 주입된 사랑이 진정한 사랑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들에게 절실한 것은 조국이지 강요된 조국애가 아닐 겁니다. 허무한 논리의 각축전에 지나지 않았다. 훈이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얘기였다. 훈이는 그 두 번을 끝으로 다시 우리 집에 오지 못했다. 어머니가 몹시도 부업에 바빴던 탓이었다. 그러던 어느 쌀쌀한 아침나절, 훈이는 제 엄마의 손을 잡고 우리 집에 나타났다. 나는 그날 집에 있지 않았다. 어머니의 말에 따르면 훈이 엄마는 여전히 긴 속눈썹과 짙은 화장을 한 처녀아이 차림이었고 엄마의 손을 야무지게 움켜잡은 훈이는 흠집과 떼투성이의 볼썽사나운 꼬리더라는 거였다. 머리 한가운데 있던 그 헌데가 아직도 안 나왔더라. 그런데도 애엄마는 약 발라줄 생각은 않고 모자를 푹 뒤집어 씌워서 데리고 다니지 않겠니? 어머니가 반갑게 달려나가 훈이를 불렀지만 훈이는 제 엄마의 치마폭을 휘감으며 오지 않더라는 거였다. 예전에는 제 엄마보다 어머니에게로 달려들던 훈이었다. 참, 애미가 뭔지. 말 못하는 아이지만 그동안 얼마나 엄마가 보고 싶었으면 그렇게도 야무지게 치맛자락을 움켜쥐고 있겠니? 내가 물었다. 훈이는 아직도 말을 못해요? 아니다. 하더라. 내가 제 엄마를 가리키며 누구지? 누구지? 하니깐 글쎄 엄마, 엄마 하고 말도 잘하더라. 나는 콧등이 시큰해졌다. 그것밖에는 못해요? 아직? 몰라. 다른 말도 하는지. 그러면서도 우리는 훈이 엄마가 왜 돌아왔는지, 왜 훈이를 데리고 우리 집에 왔는지 그 이유는 생각지 않았다. 그저 돌아왔으니 어찌하든 잘 살겠지 했고 제 엄마 아빠가 있으니 훈이도 잘 살려니 하고 아무 걱정도 하지 않았다. 그 뒤 훈이네는 어디론가 이사를 가버렸고 더 이상 소식도 몰랐다. 단지 어머니는 잠깐 잠깐 훈이를 잊지 못해서 서운해했다. 아이, 잘 갔다. 아이, 잘 갔다. 이 추운데 저나 나나 얼마나 고생이겠니. 여름이었으니 찬물이고 마당이고 텀벙텀벙 놀았지. 아이, 잘 갔다. 어머니는 수표가 든 봉투를 사진 위에 올려놓으며 그 남자에게 말했다. 선생님, 제발 우리 훈이를... 네? 선생님. 남자는 유리알 너머로 사시의 눈동자를 굴리면서 입술을 내밀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부인, 안 됐습니다만 그 아인 이곳에 없습니다. 네? 어머니가 놀란 눈을 했다. 나는 참을 수가 없었다. 뭐라고요? 이렇게 사진이 있는데도요? 이보게 학생, 벌써 다 알아봤다네.
그 아이는 이미 여길 떠났어. 취재반에 다녀간 다음 날 벌써 입양되었어. 어디로요? 나는 믿을 수가 없었다. 나는 거듭 되물었다. 정말입니까, 그게? 마음 같아서는 서류라도 보여주고 싶네만. 그건 정말일세. 어디 봅시다. 나는 몸을 일으켰다. 남자는 턱 언저리를 주무르며 웃어 보이는 여유를 보였다. 나는 그의 얼굴을 뚫어져라 노려보았다. 동포가 아니라면 정말 사랑하고 싶지 않은 얼굴이었다. 그게 그런 게 아니야, 학생. 그 아이는 벌써 해외로 입양된 상태고 서류는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가 없는 거야. 자당께서 너무 안타까워 하시길래 내 말 안에만 우리로서도 이젠 어쩔 도리가 없다네. 어머니가 갑자기 내 팔을 움켜잡았다. 어머니의 손은 마구 떨리고 있었다. 얘야, 우리 함께 기도하자. 우리 훈이를 돌려보내달라고 주님께 기도드리자. 어머니는 눈을 감고 손을 모았다. 주름진 눈가로 두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얘를 악물고 그 눈물을 바라보았다. 가자, 얘야. 그리고 선생님, 이 돈은 원아들을 위해 써주세요. 가자, 얘야. 나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성큼성큼 그 긴 복도를 빠져나왔다. 임관 소이 머리의 젊은이가 놀란 눈을 하며 옆으로 비껴났다. 나는 이를 앙 다물고 있었다. 서둘러 뒤쫓아오는 기척이 있었으나 우리는 들은 척도 안 했다. 바깥에는 우중충한 눈이라도 내릴 것만 같은 조국의 하늘이 아니라면 정말 사랑하고 싶지 않은 하늘이 있었다. 우리는 어저께 섰던 그 길가에 오래도록 서 있었다. 굉음을 내지르며 달려가는 화물차의 속도에 물든 가로수 이파리가 화드득 화드득 몸을 떨었다.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도 빽이 필요한 모양이다. 응? 어머니는 픽 웃었다. 이제는 그도 저도 다 필요 없지만. 무섭게 부르뜬 내 눈을 쳐다보며 어머니는 또 말했다. 얘야, 기도드리자. 우리 훈이를 우리에게로 돌려보내달라고 주님께 기도드리자.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자동차들이 거센 바람을 일으켰지만 나는 눈을 감지 않았다. 어머니, 저는 그런 신은 필요 없어요. 인간에게 봉사하지 않는 신은 신의 가치도 없어요. 어머니는 내 허리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얘야, 교만하지 마라. 응? 응, 얘야.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이제 무작정 신에게 기도하지는 않겠어요. 기도하기보다는 제 힘으로 싸우겠어요. 훈이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제 손으로 노력하겠어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어룽진 눈길이 가닿는 그곳, 그 하늘에는 훈이와 내가 함께 걸어가야 할 그 험난한, 그 까마득한, 그 멀고 먼 극복의 길이 굽이치고 있었다. 한때 우리나라에는 참 불명예스러운 별명이 있었죠. 세계 3위의 입양아 수출국이라는 오명.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1955년부터 2021년까지 약 64년간 16만 9천여 명의 아이들을 해외로 입양 보냈다고 합니다. 1953년 6.25 종전 이후 해외로 입양된 전쟁고아들의 비공식적인 통계까지 포함한다면 약 20만 명이 넘을 거라는 신문 기사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국제입양을 가장 많이 보낸 해가 1985년도라고 해요. 한 해에만 8,837명을 해외로 입양 보냈답니다. 엄청나죠? 그런데
여기에는 더 기막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해외로 입양 보내고 외국으로부터 아이 한 명당 받는 돈을 우리나라 수출액에 포함시켰다는 건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해외 입양이 될 때 받는 수수료가 있는데 이 입양 수수료가 아이 한 명당 1988년도에는 5,000달러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4,571달러였으니 수수료가 얼마나 높은지 체감이 되시나요? 지금은 약 3만에서 5만 달러 정도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정말 아이들을 수출하는 거 맞습니다. 돈을 받고 넘기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6.25 전쟁 직후엔 얼마나 고아가 많았겠습니까? 그런 혼란한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해외로 입양이 되어 갔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그리고 그 입양으로 얼마나 많은 외화를 나라에선 벌어들였을지. 그런데 그 당시 정부는 그렇게 해서 번 돈으로 국가의 재건에 사용하고 국가 운영에 사용할 수가 있었으니 국가로선 꽤나 쉽고 짭짤한 돈벌이였을 겁니다. 그러니 좋은 돈벌이를 위해 해외 입양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간소화한다거나 하는 노력들을 기울였겠죠. 해외 입양 아들이 졸지에 산업 역군이 된 것입니다. 너무나 아이러니하고 슬프고 화나는 일 아닌가요? 그런데 이런 소설 같은 사연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 아시나요? 무조건 해외 입양을 나쁘게만 볼 수 없다는 거, 네, 물론 인정합니다.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국내에선 누구도 아이를 책임지지 못한다고 한다면 더 좋은 환경이 준비되어 있는 외국으로 입양을 보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만약 그래야 한다면 최소한 해외 입양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할 게 아니라 좀 더 철저하게 검증하고 확인을 한 후에 보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또 오늘 소설의 모자처럼 해외 입양 간 아이를 적극적으로 데려가서 키우고 싶어하는 우리나라 사람이 있다면 절차 운운하면서 가로막을 게 아니라 아이들이 우리나라에서 클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될 자격이 없는 훈이 엄마와 아빠 때문에 생고아가 되어버린 훈이가 일단 저는 너무 불쌍했습니다. 그리고 훈이를 데려오기 위해 눈물 뿌려가며 동분서주하는 어머니와 그의 아들을 보면서 감동했습니다. 기도한다고 다 이루어지진 않겠죠. 하지만 저는 오늘 훈이가 다시 그 모자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기를 간절하게 바라며 기도하고 싶어졌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더 이상은 부끄러운 어른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파피루스의 아주 주관적인 감상평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상대 작가의 단편소설 야곱의 외출을 읽어드렸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파피루스 가족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편안하고 행복한 밤 보내세요. 다음에 또 봬요.